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행복한 삶,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닌가요? 그 당연한 것을 묻는다고요? 나이가 들어가면은 과거의 어떤 경험, 습관, 고정관념 이런 것에 많이 매달리기 마련이죠. 매달리기 마련에서 변화를 싫어합니다. 어릴 때부터 많이 보아온 로댕의 생각하는 조각을 그대로 흉내낼 수 있나요? 그 로댕의 생각하는 조각상을 흉내내라 그러면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어떻게 로댕이 하고 있나요? 아, 이렇게 하고 있나요? 이렇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 다리를 꼬고 이렇게 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잘 모르는 것들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로댕은 다리를 꼬는 것도 아니고 꼬지 않고 이 손이 왼쪽 허벅지에 이렇게 가 있죠. 왼쪽 허벅지에 가 있습니다. 왼쪽 허벅지에 이렇게 가 있습니다. 오른쪽 허벅지도 아니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죠. 활상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는 것. 그것들은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일상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대충 보기 때문에 대충. 좀 더 관심 있게 집중이 돼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정관념에 빠져서 제대로 보지 못하는 점도 있다. 우리 최근에 용어 단어 중에 꼰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꼰대, 꼰대. 특히 이 꼰대라는 말이 얼마 전 영국의 BBC 방송에서 오늘의 단어로 소개되어서 큰 관심을 끌기도 했죠. 그래서 영국 BBC 방송에서는 꼰대라는 의미를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것은 항상 옳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나이 많은 사람. 당신은 항상 틀렸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을 꼰대라고 얘기한다고 소개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꼰대에서 벗어나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생각에 변화를 가져야 돼. 우리가 쌓아왔던 내 속에 있는 과거의 경험이나 고정관념, 어떤 습관 자체에서 새롭게 변화해가는 시대의 흐름, 또 새로운 지식,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시금 받아들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에서 업그레이드 시켜나가는 그거 자체가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우린 어릴 때부터 사실상 이런 얘기를 듣고 자라왔어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했지 않습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내가 처하게 될 어떤 환경과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 거기에 따라서 나 자신의 행동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거죠. 자기 변신인 거죠. 자기 변신. 바로 이런 것들이 참 우리의 후반생, 은퇴한 후에 또는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시기에는 참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것을 바로 용도 변경이라고 합니다. 내가 처해지는 어떤 환경이나 목적에 따라서 나 자신의 쓰임새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경험의 업그레이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삶을 보다 가치 있게 희망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가장 중요한 행동 철학이지 않나 싶습니다. 바로 용도 변경입니다. 나의 쓰임새를 환경과 목적에 바꿔가는 용도 변경. 저는 새로운 인생 후막을 인생 2막을 살아가고자 할 때는 그렇게 된 환경과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 내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살고자 하는 것. 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그 환경과 내 목적에 맞게 나의 쓰임새를 바꿔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용도 변경하십시오.